보로테이토 가자. 보로테이토 좋지. 보로테이토. 자, 오늘은 무엇을 도전해 볼까? 행운아, 늙은이 마법사. 마법사? 마법사 원소 데미지 한번 가볼까 오늘은? 위험 난이도 4. 쉽지 않은데. 얘는 때리는 힘보다도 불탔을 때 그걸 잘 이용해야 돼. 그리고 스플래시 데미지라 그래야 되나? 불탔을 때 옆에 애들까지 같이 불 번지는 거,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한번 파보자고. 가져갈 거 별로 없지 지금? 한번 돌리고. 원거리 데미지, 수확, 활, 수확 좀 챙기고. 넉백 좋다, 밀리는 거. 행운 좋다, 행운. 가자. 행운은 적을 처치할 때 아이템 및 소모품 발견할 기회가 높아지고 상점 레벨 업그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희귀도가 올라가. 그리고 방금 골랐던 수확은 웨이브가 끝날 때 5만큼의 재료와 XP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은 경험치를 다음 웨이브 때 좀 더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얘는 지금 원소 데미지 올라가 있고. 잠깐만, 이거 채팅 좀 치워야겠는데? 이렇게. 얘가 지금 원소 데미지. 원소 데미지가 올라간다. 원소 데미지. 자, 가보자. 이렇게 애들 겹쳤을 때 같이 불 번지게 해서 죽이는 게 좋은데. 어우씨, 너무 빡센데? 돈 X도 못 모았어 지금. 그 지팡이 두 개 나쁘지 않아. 뭐 가져갈 게 없네. 템이 이동 한번 잘해야겠다.
넉백이 있으면 좋은 게 앞뒤로 어느 정도 간격 두고 있는 애들 있잖아. 툭 쳐가지고 뒤에 날아가가지고 그 뒤에 있는 애까지 같이 불을 붙여버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원소 데미지 하나 붙었네. 가져갑시다. 생읍을 가져갈까? 가져가자. 레벨이 짜리니까 원소 데미지 2 올라가기 좋아요. 마이너스 2 회피. 회피는 별로 안 쓰니까 지팡이 3지팡이 갑니다. 돌릴게요. 오! 오! 존나게 뺑뺑이 돌리면서 그냥 잡으면 되는 거지 뭐. 좋아요. 피통 돌립시다. 다음은 한번 초초기 하자. 리롤 원소 데미지 나이스. 지팡이 4지팡이 괜찮은데. 엔지니어링도 가져가 볼까?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포탑 같은 거 나오면 엔지니어링 가져가면 좋다. 아, 엔지니어링 100이구나. 마이너스 100 쓰면 안 되겠다. 근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이런 것들이 다 적이니까. 그냥 나는 뒤져라. 그냥 원소 데미지만 올리면 돼. 리롤 한번 돌리죠. 리롤 20 범위. 범위는 최대 거리가 증가하는 거니까 가져가는 게 좋겠죠. 테이저건 있네. 테이저건 일단 지팡이는 좋은 게 지팡이 계속 가져가면은 지팡이 6개, 이거 무기 6개까지 들 수 있거든요. 이게 또 합성까지 가능해요. 지팡이 레벨 5 지팡이 6개 들고 있으면은 원소 데미지 존나 올라가겠죠? 6 지팡이 메타로 가볼까요? 지금 당장 뭐 애들 불 붙이기 좋은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동합시다. 아, 노노노노. 지팡이가 정석인 것 같긴 한데. 원소 데미지 올라가잖아. 지금까지 웨이브 5까지 그냥 잡으면 한데 여기서 이제 데미지가 좀 더 올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쏠 수 있는 그런 걸 쓰거나. 오, 이거 원소 데미지 존나 올려야겠다. 이거 힘들다 야. 아니면 방어력을 좀 올리든가. 오, 이거 쉽지 않네. 오케이. 어? 속도 올라간다. 필요하나? 레벨 3이니까 테이저가 진짜 그렇게 좋아? 이건 수학 올라가는데 별로 좋을 거. 수학 가위는 지금 이거 보면은 데미지가 그냥 저 근거리 데미지잖아. 이 씨발년아! 근거리 데미지 멍청한 새끼야. 여기 칼 모양 이거 있는데 이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좆도 없네. 근거리 데미지 비례한 거라서 데미지가 1이 뜨는 건데 이 멍충 완전 모종삽 대가리네 저거. 야, 너 게임을 똑바로 봐. 테이저 하나 가볼게. 어, 근거리 원거리 떨어지는데 4% 회피랑 4% 수확. 아, 4, 플러스 4 수확 나쁘지 않아. 어차피 근데미랑 원데미는 버리고 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100이라서 바로 가주자. 번개칼 좋아 보인다 하는데 야 씨발 멍청한 이 압력박스 대가리 새끼야. 야, 이거 완전 씨암탉 대가리네. 아니 봐라, 이 모양이 칼이잖아. 내 마우스 커서 좀 봐봐. 칼이잖아. 칼은 뭐야, 근거리 데미지 마이너스 100이라서 때릴 때마다 데미지 1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멍청한 새끼 이거 그냥 이 모양 왜 저
칼에 전기가 흘러요. 이거 커터칼에 전기가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 뒤형 저거 가주세요. 완전히 그냥 진짜 객강구 대가리네. 완전 군소 대가리네 저거. 짜증날라 그러네. 아니,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네. 가방 좋다. 리롤 그만 돌리죠? 갑시다. 어, 테이저건 괜찮은데? 일단 딜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초당 들어가는 그 도트 데미지라 그래야 되나? 그 틱댐이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 틱틱틱틱 하면서 존나 다니까 잘만 피하면서 속도 올려가면서 속도 회피로 가는 게 좋겠다. 이속과 회피로 방어력을 가기에는 내가 잘 피하면 되는 문제라서. 아니다, 방어력 가야겠다. 씨발년. 아, 이거 너무 많이 도쳤다. 원소 데미지 3. 오, 좋아. 오, 지팡이 2, 지팡이 그리고 원소 데미지 2 플러스 2. 끓는 물 좋아. 거기다 획득 범위 수확 5% 회피. 회피 떨구는 거 좀 에반데. 행운은 좀 더 올려주자. 지팡이 결합해볼까요? 아니다, 이대로 가지고 한 번 더 할게요. 지팡이 지금 합치기에는 뭔가 무기 6개를 들고 가는 게 더 좋지. 틱틱틱틱이니까. 행운은 꾸준히 올려주는 게 좋지. 와우.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이거 원거리 공격한 새끼들 없으면 여기서 버티기도 가능할라나? 안 돼! 못해! 빠른 판단. 좋았고. 왜냐면 피가 지금 19라서 좀 애매하거든. 몇 대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라서 방어력을 안 올렸기 때문에 두 대 맞고 그냥 갈 수도 있어. 아직은 좀 버틸만 하다. 행운 올리기엔 좀 에바고 초기화 비용이 10이라고? 아, 이거 개에반데? 피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돌려서 피 뜨나요? 아, 23원을 투자해서 피 하나 더 뜨나요? 좆바 같다. 그냥 범위 가자. 어쩔 수 없다. 생읍. 쟤, 아, 피. 아, 쟤 씨발 얼마를 쓰는 거야. 아, 원소 데미지라도 가져가자. 안 되겠다. 와, 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피가 제일 중요해. 위험한 토끼 한번 사놓으면은 상점에서 한 번에 무료 초기화라서 사놓을게요. 이거 가자. 귀여운 원숭이 좋다. 8% 확률로 1 HP를 치료. HP 재생. 오, 지팡이 2다. 허헐. 돈 없어서 못 사. 일단 잠금. 테이저도 하나 잠금. 치명타율, 원소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오, 이것도 잠금. 이거 3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테이저건 반, 저거 반으로 해서 가면 되겠다. 오케이. Let's get it. 와! 이번 판 잘 버텨야 돼요. 이게 지금 어려움 난이도 살아서 그냥이랑은 좀 달라요. 나오는 대로 빌드를 잘 짜야 돼. 혹시 알아? 나중에 그 불 붙이는 거 뭐 그런 화염 방사기라든지 이런 템 뜰지? 그래서 행운에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어, 얘들 불 잘 붙네. 아, 근데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되게 에바다. 와! 방금 회피로 피한 것 같은데? 상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와 한 대 맞으니까 10 달아버리네. 재활료. 오! 다 3 떴다. 오케이. 피 9. 무엇보다 중요한 피 9. 좋았어. 그리고 아까 잠궈놨던 거 지팡이 사주고 테이저 사주고 치타 올리고 원소 데미지 올리는 거 사주고. 오 좋아 나쁘지 않아. 지금 지팡이 3에다가 테이저 2 자동 완성됐어. 거기다 아까 먹었던 이 토끼 비용으로 초기화를 한 번 더 시키고 100원짜리 살만한 거 뜨나요? 아 원거리 데미지 뭐 범위 6 데미지 범위. 아 좋은 게 없는데 지금. 관통 데미지는 필요 없어. 아 씨발 초기 한 번 더. 최대 HP 8 HP 재생 3 마이너스 8 행운? 에반데 공속 15 범위 1 방어구 요거 가자. 값싸고 좋은 이거 좀 에바 같은데? 행운 낮출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돌려 과감하게 최대 HP 3 데미지 3 데미지는 상관없어. 데미지는 상관없어. 근거리 데미지랑 원거리 데미지만 아니면 돼. 1 방어구 3 속도 4 치타 딸구는 거 아 에반데? 다 거지 같은데 지금? 안 되겠다. 가자 한 탄 더 버티자. 와 뭔가 테이저 건이 좀 괜찮다? 어? 잘 잡는데 생각보다? 와와와와와 역시 이게 또 불 붙이는 게 이게 또 와 존나 아프다. 야 이거 많이 아픈데 한 대 맞으면 갔는데 아. 와 개 어려운데. 이 캐릭 재밌다. 환자 25%의 생명 훔치는 거니까 초당 1만큼의 데미지를 계속 입는데 체제는 안 되고. 이거 환자 괜찮은데? 환자를 가고 다단히트로 생명을 훔치는 거지 피읍으로. 괜찮지 않아? 재밌는 메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환자 환자 가보자. 환자에다가 다단히트 할 수 있는 게 가만 있어보자. 생명 훔침 플러스 생명 훔침인데 세 총. 의료총은 생명 훔침 65. 와 지린다. 근데 초당 피가 1씩 다니까 의료총 필수일 것 같은데. 그지 데미지는 좀 낮긴 해도 의료총 가자. 어 진짜 피가 일식 달아 씨발. 개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아 떠오른 거 있어. 이거 이 캐릭으로 가면 안 돼. 이거 걸로 가면 안 돼. 이거 환자로 간 다음에 유령을 쓰는 거지. 이게 뭐냐면 매 처치하는 20명마다 최대 HP가 1이나 늘어나. 이걸로 존나 차곡차곡 쌓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20마리를 잡으면 20마리 잡을 때마다 최대 피가 올라가니까 피뻥이지. 나서스 그렇지. 이걸로 가자. 유령 왕홀
거기다가 유령템들로 가는 거지. 유령 왕홀 플러스 유령 부싯돌. 이거는 공속이 올라가거든. 그리고 유령 도끼까지 20마리마다 최대 HP. 근데 이 공격 무기 하나당이야. 뭔 말인지 알아? 얘로 20마리를 때려잡아야 피가 올라가고, 얘로 20마리를 때려잡아야 공격 속도가 올라가고, 얘로 20마리를 잡아야 데미지가 올라가고. 피 하나 올랐어 지금. 지금 아까 피 최대 피 20이었는데 20 3으로 올랐잖아. 안 맞고 한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나쁠 게 없다. 안 맞고 한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나쁠 게 없다. 공속 가자. 피 가자. 유령 부시돌 하나 더. 오케이 가자. 오 벌써부터 할만해지고 있어. 와 근데 갑자기 급발진한 저 새끼 존나 꼴보기 싫네. 씨발년. 나쁘지 않아. 체제는 올리면 안 돼. HP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초기 한번 받고. 방어구 갈게요.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갈 게 없어, 딱히. 원숭이 무조건 가야겠다 이거. 포탑 있으면 나쁘지 않지. 그리고 초기 한번 시키고. 나무 생성 가자. 근데 데미지도 꽁으로 올릴 수 있잖아. 유령으로 가면은 완전 나서스라서 피도 올리고. 피 벌써 30이야 아까 28이었던 거 기억나? 피가 많으면 그만큼 버틸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유령 왕으로 간 거야. 딜이 약하다. 오케이 최대 HP 3 마이너스 1 데미지. 나쁘지 않아. 아니? 나쁘지 않아. 오케이 가. 그리고 피 고르고 유령 도끼다. 유령 도끼 2짜리 가자. 오우 홀리 퍼킹 쉣. 나름 잘 버티고 있어. 피읍이 엄청나네. 그래 회복총 이런거는 너무 의미가 없다.
어우 좋아. 피 계속 올려줄게요. 그 다음은 방어구. 부싯돌. 부싯돌 미쳤다. 오케이 돈 다 썼다. 오. 어 뭐야? 뭔데 씨발? 몇 대 맞았다고 이런 게 있어? 와. 야, 몇 대 맞았다고 이런 게 있냐고. 너무 어렵네. 아. 돈은 너무 먹었는데? 피읍 2% 떨어지는 거 나쁘지 않아? 공속도 올라가는 김에 피읍이야 올리면 되지. 이걸라도 올리고 유령부싯돌 범위 이거 쓰레기템 아니야? 최대 HP 3인데 피 1로 시작해. 1초 지나면 깨! 병신이다. 개쓰레기템. 최악의 템. 지금 근데 유령 세트로 인해서 지금 회피를 얻게 됐고 해서 유령 세트로 지금 뭘 가져갔냐면 데미지 지금 12까지 올라갔고 공속은 17까지 올렸고 피도 꽤나 많이 올렸어. 이게 왕귀 아니겠어? 간다. 아 나무 너무 안 터진다. 근데 이거 유령 왕을 빼자. 쟤로 크게 이득 본 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한 방에 저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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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려가지고 씨발 애들 어떻게 다 잡아. 오케이 생읍 HP 치생 필요 없고 마이너스 육수화 재활용 치명타율 필요 없어. 오케이 생읍 나무 생성 원소 데미지 낮아서 생업 오케이. 피읍을 더 올렸어 지금. 하나 더 돌려서 6-2 방어구 6 회피 최대 회피 13 요거 좋은데 잠궈 놓자. 갑시다 요대로. 어 너무 안 죽는다 이거. 데미지 개 절실한데. 피읍 쏠쏠하네 근데 진짜로. 어 죽고 싶지 않아!
와, 이 씨발년들. 와. 아, 존나 빡세다. 와. 오케이, 여기까지. 6시인데 이따가 낮에 켤게요. 좀 일찍 자고. 예. 이따가 강원도 원주까지 라이딩 방송 반개리 은행나무 보러 갑니다. 이따 봅시다, 여러분들. 아, 뭐 조금 자고 일어나면 12시? 그때쯤에 출발해도 될 듯? 갈게요. 메윙 메윙 12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